중국에서 지난 2일 400억 원이 넘는 복권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같은 번호로 무려 5만 장, 1830만 원어치의 복권을 산 겁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사람당 복권 구매량은 최대 1만 장에 불과한 데다 복권 매입 시기도 추첨 방송 2시간 전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중국 관영 매체인 CCTV까지 나섰습니다. 제3자의 철저한 조사로 대중에게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